나의 세상에는 두 가지 소리가 존재한다. 하나는 남들에게도 들리는 소리, 그리고 또 하나는 나에게만 들리는 소리. 10년 전에 똑똑히 봤어요. 민진국이 아버지를 죽였어요. 저 아저씨가 운전한 아저씨 머리를 때렸어요. 그리고 내가 그 사건의 목격자였고요. 사람을 죽인다 그랬지! 진짜 그 사람이 나 죽이면 어떡해? 지켜주겠습니다. 오늘도 당신을 닮은 사람을 봤습니다.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? 진실은 재판에 이기는 거 아니야? 아니지 얘야. 재판에서 이기는 게 진실인 거야. 나 너 믿어도 돼?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합니다. 민중국 씨는 지난달에 만기 출소했는데요. 내 이름 알아? 생각만 하지 말고 말을 해! 박수아, 난 그 사람 없었으면 10년 전에 당신 손에 죽었어. 네 이름 이제 기억났어. 꼬맹이, 너 이름이 뭐야? 수아. 수아. 당신을 다시 만나면 그러니까 내 목숨! 없던 목숨 망치고 지킬 거야. 내가 지켜주겠습니다. 아무리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도 죽이지는 마. 만일 민중국이 부족을 해치려고 하면. 그래도 하지 마. 걱정하지 마. 민중국은 더 이상은 당신 안 괴롭힐 거야. 이런 의미 하나 더 있는데. 별들인 밤 하늘은 떠나지 못한 너의 모습이 잠든 나. 혹시 수아 만났니? 그 안에 칼이 있었어요. 네가 죽어야 그 사람이 살아. 내가 그랬지. 저 인간을 죽이면 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살인자가 됐다고. 당신이 걱정하는 일 절대로 안 할 거야. 그날 이후로 수아는 사라졌다. 내가 잘한 거라고 한 여주 한번 얘기해 줄래? 장벼, 잘했어. 수아를 찾았다고요? 내 이름이 박수아입니까? 미안하지만 죽였을지 모른다고 죽였다고 하셨잖아. 어떻게 나보다 나를 더 믿을 수 있죠? 피고인 박수아의 변호인 장혜성이라고 합니다. 나도 기억 안 나는 약속 지키자고 10년 동안을 날 찾아다니네요. 민중국이 살아있었어. 수아가 죽은 게 아니었어. 지금 목숨이 다시 위험해졌는데 어떻게 내 부재가 먼저야? 고맙다. 약속 지켜줘서. 사람 어디 있냐니까! 민중국은 박수를 죽이고 싶지. 살인자가 안 되고 싶은 것 같아. 죽여. 저기에서! 내 목소리 들리지! 난 절대! 이 사람을 죽이지 않을 거야! 네 목소리 다 들었어. 너무 2013년 7월 26일 오후 5시 40분 민중국은 체포됐고 우리 세 사람의 지난한 11년의 역사는 그렇게 끝이 났다.